자, 한번 전보를 한번 봅시다. 유장위, 제가 이제 올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덱 중에 하나인데, 유장위를 들고 왔어요. 유장위 나쁘지 않네. 방패병, 공병, 강제방, 45렙 대 49렙, 사기는 120대 85, 뭐한 조금 감소된 사기다 보시면 되는데, 뭐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좋아. 위연 좋고 장비 좋고 딜량이 일단 오, 야 위연이 장비보다 딜량이 더 좋네요. 천하무적 두 번에 7400. 확실히 여러 번쓸수 있다 보니까 연한계가 9000. 확실히 연한계가 좀 아프긴 아픈데 이 정도. 그리고 보시면 이 노란색과 주황색 차이 이 정도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유장이 나쁘지 않구나. 유장이 이번에 좋네. 통계 보시면은 장비의 딜량 역시 호영무전의 절대반격, 이 세팅이 딜량에는 최고봉이야. 이 딜량을 최대로 내기 위해서는 버텨줘야 된다. 버티기 위해서는 뭐다? 오만한 계획과 유비의 힐, 그리고 잔피기봉, 함진영, 그리고 허약 두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건데, 일단 뭐 병력 차이는 좀 있습니다. 16872 그리고 29400 이었는데, 사기 뭐이 정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제 기병 상대. 기병은 좀 상성이 있죠. 조장화가 이게 딜량에서는 이제 탑티어 딜량인데, 설양철기를 주셨네요. 보통 이제 제 기억하기로는 달철 이런 걸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용감한 자태 달철이면 좀더 강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아까 봤던 그분 덱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상성 대비해서는 꽤나 잘 싸웠다. 진급도 좀 많이 되어 있는 상대인데, 뭐 레벨 차이 조금 뭐 얼마 없고 49, 45, 48, 48, 48 이 정도 나쁘지 않은 덱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일단 8턴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이 덱이 원래 초반부터 데미지가 엄청난 덱인데 버티면서도 딜을 할수 있었던 거에는 아마도 오만한 계획에 어떤 허망이, 허약이 많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힐도 있고요. 아, 개 패버렸어. 파조각 역시 강하다. 파조각이 이게 봉시진의 호표기에다가 달철 용감한 자태, 이게 이제 베스트 이제 포맷이죠. 딱이 포맷에다가 이렇게 했더니 역시 방패병을 그냥 후드려 패는 모습. 아, 유장위도 여기에는 이제 버티지 못했다 보시면은 턴 3턴 만에 끝나버리는.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게 전법이 좌절 습격이네요. 살짝 약한가? 방패병이라서 확실히 강력하네요. 강제방도 진짜 쉽게 지지 않는 친구인데, 오만한 계획 4번 발사. 거의 뭐 2턴에 한 번씩 발사. 뭐 40%니까 뭐 8턴 버티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 데미지 13,000, 만, 역시 무당비군과 연한계 콜라보. 일단 병력 차이는 좀 있습니다. 병력 차이는 좀 있고, 아 그래도 강력한데요. 일단 그래도 방패병인데 퇴사자가 일을 많이 했네. 솔선이 들어가 있나? 이게 가끔씩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이 솔선이 일을 큰 일을 첫 치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다 지휘기 패시브 덩어리야. 보면 하나 둘셋넷다요 6개네. 6개 그죠? 이 그냥 하나씩만 묻혀주면, 특히나 장비한테 묻혀버리면 여기는 뭐 딜이 완전 반감 그 이상이기 때문에 딜이 많이 떨어지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솔선이 이 버티기는 애들한테는 아주 치명타야. 치명타. 그리고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금범군이 버그가 있다던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 이게 들어가는 데미지와 구원 받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실제로는 더 많이 얻고 얻는 이득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볼까? 한번 분석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저번에 비교했을 때는 그걸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찾지를 못했거든요. 패배 효과 발동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패배라서 데미지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금범군 들어갔고요. 패배 들어갔고요. 위원 하나한테만 패배가 들어갔죠, 지금. 패배 291. 291. 그다음에 194힐한거5힐한게 지금 금범군 때문에 힐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648 291 아까 그거 맞나? 다시 헷갈립니다. 네, 291 어이가 맞더라? 위원회 패배입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데미지, 금범군 데미지에다가 648에다가 194. 보기 되게 힘들어요. 금범군 효과 발동 안 했고, 금범군 발동 안 했고, 금범군. 336.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넘어가겠는데? 적힌 거보다. 지금 2턴까지만 했는데도 1300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이거 충분히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금범군은 점점 쌓이는 거라서. 자, 위원 패배 효과 때문에 291또 들어갔어요. 아니, 또 들어갔네. 이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지금 금범군이 안돼 있죠. 장비 위원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유비는 한번 또 나중에 보고. 금범군 안 됐고요. 이 금범군 보기가 힘든 게 이런 데 들어가 있어. 돌격 전법 사이에 들어가 있어 갖고 상당히 보기 힘들죠. 그리고 풀선 위원은 이제 함진영으로 힐을 했고, 금범군 발동 안 됐고요. 유비. 일단 패배는 위원한테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금범군이 발동이 잘안 됐네요. 4턴. 4턴에는, 위원한테 있던 패배 효과도 사라졌고, 금범군 들어갔으면 위원한테 또 들어갔죠? 활동하지 않았고. 금범군 위원한테 들어가서 388, 388에 116 킬을 했어요. 금범군 패배 효과 0, 피해 0입니다. 오만한 계획 때문에 피해가 0이 됐어요. 패배 효과 장비한테 들어갔고요. 장비한테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비가 46D 미실 받고, 이거 힐은 87을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빼먹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보이시면은. 발동 안 됐고요. 금범군 245. 발동하지 않았고요. 발동 안 했습니다. 유비한테 들어갔어요. 유비 패배 274. 6턴 발동하지 않고 발동하자. 금범군 433.
회복 0. 활동하지 않았고요. 8턴. 금범군. 538. 그리고 161. 이거 뭐 놓쳤어도 한두 개 놓쳤을 텐데, 데미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맞는 것 같은데? 2805. 291 더하기 648 더하기 336 더하기 291 더하기 388 더하기 462 더하기 245 더하기 274 334 원래 2805라고 돼 있던 게 3906이네요. 그리고 1은 558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라나? 이거는 558 맞을 것 같은데? 194 더하기 116 더하기 87 더하기 아이고 더하기 16 1은 똑같네요. 길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 아, 금범군 좋네. 여러분, 금범군이 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밝혀졌어, 벌써. 거의 지금 1100 정도가 지금 사라진 데미지인데 금범군 데미지 괜찮네요. 이 정도면 쓸만하네. 이분 혹시 생각나나? 요거 금범군 이 정도 효율이면은 사실 요거 기정상생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금범군은 잘못했다. 빨리 개발진은 수정해라. 좀, 아, 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제, 얘네는 개발을 좀 이제 손을 놓은 것 같아. 아, 그렇긴 해요. 게임사들이 보통 이제 게임 만들어서 시즌 몇 시즌 돌리다 보면은 개발 인력들을 감축을 해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게임 만들죠. 이미 여기서 뽑을 돈은 다 뽑았으니까. 이걸 뭐 몇십 년 하겠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하진 않아요. 걔네가. 아무리 봐도. 새로운 게임 만들어야지. 전략판 2 만들어야지. 그렇긴 하지만, 요거는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네. 금범군은 괜찮네요. 이 홍콩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금범군을 쓰는 이유가 있었다. 이게 표기된 것보다 좋다는 얘기는 확실히 옛날부터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확인 안 해봤는데, 오늘 뭔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 확인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딜량이 2800, 뭐라고 적혀있던 게 사실 봤더니 3906이더라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제가 근데 대충 봐갖고 안 보였던 게몇개 있을 수 있어요. 뭐 패배 이런 게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한번 좀 건의를 드려야겠네. 이분들. 나 썸네일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이거 영상을 올려야겠다. 일하세요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썸네일을, 그것도 사실 난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갔던 게 하나 있어요. 진급 하는 거, 진급 버그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누가 저한테 제보 주셔가지고, 막 이거를, 원래 진급하려면 이거 4개만 넣을 수 있는데, 막 휴식개 넣을 수 있는 버그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더라?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단 말이야. 이게 알림 이런 게 떴던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재설정인가 하면은 다 토해내. 얘네가 들어가 있어. 실상은 그런 버그가 있어갖고 버그입니다 했더니 버그 아닙니다. 썸네일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합리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숨겨진 이스트에그 이런 거를 막 진짜 그런 게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그런 게 되면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게임이. 이런 거 고쳐줘야지. 표기가 잘못됐잖아, 확실하게. 누가 보면 이거 나도 그랬잖아. 금범군 별로네 했는데 보니까 좋네. 돼버리는 거죠. 이 금범군이 또 데미지가 0이 발동이 안 됐네요, 한 번도. 이것도 볼까?
한 번도 안 됐는지 됐는지 진짜 그 누군가의 말로는 근본분이 정보가 넣은 것만 표기된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게 표기가 안 되는 거? 아, 이거 지워버렸는데 자 이거 차이를 보면은 또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기 내가 또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를 다 이용해 보겠습니다. 3906 마이너스 2805는요, 101101이거든? 여기서 조합을 한번 찾아볼까? 뭔가 패배 값이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291, 291, 얘네가 이제 패배 값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538, 291, 291, 얘가 이제 패배 값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1101. 왠지 비슷한 값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겠는데? 이거 두개 더하면 0이잖아. 암튼. 538 더하기 291 더하기 291. 좀 다르네요. 암튼. 뭔 차일까? 패배값은 아닌 것 같고. 조속한 패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보여줘야지. 아, 호랑이님. 아, 그렇습니다. 시험 중입니다. 시험 해보시고, 나중에, 이번, 공유 한번 해주시죠. 전보 보기 하면서. 요즘 제가 이제, 그, 감사의 뜻으로 한 10,000원 정도 기프티콘도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거 전 전보 보기를 마저 끝내고 얘기를 좀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아태, 법아태인데요. 솔선 병무, 맨몸 적재, 꺾인 기세 근본. 이분은 이걸 두개 넣었네요. 저번에 그 제가 덱 소개했었던 꺾인 기세에 넣는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여기 이제 근본군이 아니라 삼세진이었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본을 넣고 하셨네요. 확실히 이게 또 솔선이 있으니까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볼번 다섯 번. 데미지. 7000? 근본군. 근본군 미쳤는데? 7176. 미친 덱인데, 이거? 근본군 최적화 덱이네, 이게. 와, 법화태가 좋은 이유. 나 근본군인 걸 이제 알았다. 근본군이 개좋네요. 근본군 3세진 하면 더 좋겠는데, 난 그러면. 야, 이거 그냥 완전 버티기 되긴 해. 적재랑 솔선 병무 해갖고. 밀량이 높은 돌격전법이 없잖아. 예. 뭐 장세 속도밖에 없죠. 오, 재밌네. 좋네요. 정서는, 안용규 형 집에. 분홈을 줬어요. 또 이렇게 단단하게. 승리익강. 얘는 공격 지원 100전 격군. 괜찮네. 재밌네. 아, 유장이가 또한건 해버렸네. 유장이 좋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이게? 바로 저죠. 유장이.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관장, 유장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인데, 그냥 저는 이게 좀더 유관장보다 쓸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시너지가 아무리 봐도 오만한 계획이랑 이 세상에 가득한 덕, 요거랑 잘 맞아요, 시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헌이 나쁜 무장도 아니고, 절대 반격 허용무전, 이거, 데미지를 내기 위해서는, 버스트 데미지보다는, 버티는 식으로 가는 식이 좋겠다. 관우보다는 좀더 위헌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네요, 일단. 이거를 쓰시는 분들의 좀, 이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관음병 쓸 때, 서서를 쓰는 분이 계셨죠, 홍콩에. 그래서 홍콩덱, 이렇게 하면서, 서서 쓰는 것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손태주한테는 좀 병력 차이도 있어요 사실 큰 피해는 주지 못했다 아무래도 병력 차이가 있으니까 버티지 못했겠죠 그래도 팔문 상병인데 조금 아쉬운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적재 이런 게 있어갖고 잘 버티면서 봉시진 솔선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이게 디버프 제거 같은 게 없는데도 이렇게 굳거나 마음이 잘안 들어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갔네요. 6턴 중에 한번 썼다. 이 서서는 목을 잘라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두 번은 써야 되는데 한번 썼어요. 야, 이거 이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공포가 안 걸리지. 서서가 왜 이럴까? 서서는 아무래도 이 백전을 줘야 될것 같아요. 백전이라도 줘서 조금이라도 발동률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거. 자, 원진자 대 유장이 이 전보를 좀 올려달라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좀 억지로 많이 찾아서 올렸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확실히 절대 호용무전 이 콤보가 확실히 좋더라. 이 얘기는 했었죠. 제가 위원회 이 연인의 포효랑 이런 게 효과가 호용무전 절대 반격이 정말 이 베스트 포지션이다. 2, 4, 5턴이 데미지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다. 아, 이건 또 이제 병력 비슷하고 사기 똑같고 한데 진급도 여기 높은데, 아, 도가정한테는 역시 도가정은 너무 단단하고 이 혼란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는 일이 많더라. 아, 딜량도 얘가 정욱이 높네. 일단 뭐 카운터이긴 하죠. 신변 매복이 힐 같은 거 못하게 만들고 기병인데다가 이런 좀 카운터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이제 또 병력 차이는 좀 있는데, 잡덱인가 싶었더니 황충이 들어가서 좀 잡덱 느낌이 살짝 나는데 그래도 괜찮더라. 딜을 잘 많이 못했네요. 근데 보면은 이 손상향한테 버프가 안 들어간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 요거는 제가 왜 들고 왔냐면 풀이 잘 싸웠죠. 17,739대 29,700 조가정을 이기는 조장하예요. 조순이 아니 조가 아니라 조순이 나왔다는 게 다른데, 저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조조가 없으면은 조순 쓰면 괜찮다. 이거 장려 하우면에. 왜냐면 이 호표기가 무력에 비례해서 이제 발동률이 증가한 어마무시한 거죠.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45레벨 무력이 지금은, 지금 이거 무력을 이게 스탯 투지한 거를 아마 안 보여줄 거예요. 전보에서는. 그래서 한200 얼마다라고 봤을 때 상세 정보에서는 볼수 있어. 아이템 같은 걸로 무력이 올라가면 또 나온단 말이지. 조순의 공격력 증가는 안 보입니다. 일단 조순 안 보이죠. 아이템을 안 끼셨나봐요. 구변, 격군 유인해체, 이거 이제 병서. 여기고 아닌가? 여긴가? 공시진 호표기. 아, 여기 나오네요. 무력이 326, 무려 326이 올라간 다음에 돌격 스킬 5.27%가 더 증가돼. 상황. 그래서 발동률이 5%가 더 차이가 있더라.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애들 호표기 낄때 조순이 끼면 5% 차이가 있다. 그래서 조장하. 그래서 발동률이 올라간다. 이 발동률이 올라가면 좋은 게 이제 적진 기습이 돌격 발동 후 추가로 무기 공격을 한번더 하는 이런 세팅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강제방.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됐을까요? 일단 걸출한 여인이 처치가 48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초반 데미지가 무당비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무당비군에다가 그리고 이거 뭐 신기 같은 거 주셨나? 아, 팔문 있지. 팔문 있고. 속도를 좀 투자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여기 뭐 신기 이런 거 줬을지도 모르거든요. 아, 줬잖아. 보온보다 빨랐을지도 몰라요. 강류부터 먼저 하죠. 이거 속도를 많이 투자하신 거야. 보시면 요즘 이제 트렌드가 강류에 속도를 좀 주는 식으로 많이 하죠. 이 차이를 낸 이유는 5,500대 14,218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초반 선턴을 잡아서 데미지를 많이 주고 스탯도 깎고 강류한테 좀 속도를 많이 주는 이런 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부터 우위를 많이 점할 수 있게 5,500으로 14,000을 이겼던 이유는 가장 큰건 바로 요거. 무당비군의 데미지 이런 게 있어서 초반에 얘네 병력이 많이 깎여버렸다. 이건 이제 손태준데 손태노 이렇게 둘이 싸웠는데 얘네가 이겼더라. 뭐 이제 한번 이겼다고 해서 얘네가 항상 이긴다라는 건 아니지만 역시 손태노 강력한 덱이다.
일단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한데, 여기 이제 보통 병무상세 대신에 봉시진을 넣는 편이죠. 근데 저는 저 같아도 이렇게 할것 같긴 해요. 저 같아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봉시는 다른 데에 넣으면 되니까, 사실 병무적재 뭐 이런 거, 불선 이런 게 퇴사자는 연격이라서 시너지를 빼기가 살짝 아쉽잖아요. 그래서 둘이 딜을 하고 주태가 이제 단단하게 막아주고 하는 건데, 요건 뭐 운빨 게임이라서 이런 세팅은 여러 가지 세팅이 있죠. 여기 뭐 장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강류가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관우 좋은, 아니 관우병 좋은 애다 강류가 들어간 게 가장 좋았다, 제가 여러 번 전보를 볼 때마다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요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일단 병봉을 썼어요. 병봉에 분노한 창을 써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죠. 이 걸출한 여인의 이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요거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이 좋은 같은 경우에는 통찰이기 때문에 병봉이 사실, 병봉이랑 분노한 창이 사실 좀 그런 게, 액티브도 쓰는데, 물리 데미지도 이제 일반 공격도 해야 되는 그런 친구죠. 그래서 이 통찰인 친구한테 너무나 잘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네요. 재밌어요. 괜찮네요. 일단 이 덱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출병이 들어가 있죠. 이 오만한 계획이 빠진 거 말고는 거의 티어 덱인데 잘 싸웠더라. 통계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고, 걸출한 여인 3번에 분노한 창한 번에 3000. 와, 이거 봐. 한번 썼는데 3132. 이게 이제 2턴 지속되잖아요. 확률도 40%라서 분노한 창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버티기가 가능한데. 근데 이 기영진 대륙의 세가 0번이다. 5턴 동안 0번이다. 역시 관우는 관우입니다. 일을 안할때 정말 안 하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덱이네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관음병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힘을 내는 덱. 잔피를 넣으셨어요. 보통 여기 이제 혼비 의심 이렇게 넣고 그냥 좀 공격적으로 가는데, 오만한 계획에 정확하지. 재밌는데요. 야, 이거 어떻게 이겼지? 여포가 뭐 일을 안 하면 답이 없긴 한데, 사실 여포 덱이 이게 버스트 딜이 미쳐 날뛰거든요. 달철의 용감한 자태, 삼세준 호표기 필요한 거다 들어갔거든. 데미지를 얼마 못 줬어요, 지금. 잔피 기봉 덕분인 것 같은데, 강류한테 여포가 천함성을 발동을 했나 봐요. 정화가 정한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는 전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딜이 얼마 못 들어갔어. 여포가 이게 분노 효과는 의미가 없을 텐데, 그죠? 통찰이니까 곽가 때문에 귀신의 힘을 조운한테 썼네요. 조운 단단한가 봐요. 오, 손능주가 지금 보시면은 조금 뭐 이제 일망이 없고요.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 일망 없는 거 말고는 없는데, 사실 이 정도면 뭐 거의 티어 덱이라고 볼수 있는데, 난 이거 정화를 5번 썼어요. 이제 와신을 풀어줄 수 있겠네요. 초치가 왜 372밖에 안 됐죠? 기영진 효과도 아닌데, 이게 손능주라, 잠깐만, 손능주가 기영진 때문에 살짝 힘을 못쓴 것도 있네요. 기영진이 있었어. 잔피 기봉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적어? 와신 3번에 처치 37이면 이거 뭐 허약 같은 게 걸린 거 아닌가? 뭐죠? 걸릴 만한 게 없는데. 의담응심은 이제 무력이 높은 친구를 무력을 깎잖아. 아닌가? 단일 무력구나. 이게 걸렸구나. 의담이 걸렸고. 공묘히 굉장한데요. 21,000 대 26,000. 손능주 상대로 사기 레벨 별 차이 없어요. 인정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수집한 게 많네. 목 아파요.